네, 바로 일상의 스피드 전략 이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NH농협증권 허영진 대리 연결합니다. 대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지수 오늘 뭐 오르내림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장중 고점입니다. 지수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네, 금일 코스피 지수, 뭐 미국 대선을 비롯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오전장에 좀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.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. 아, 금일은 그래서 19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선을 저항선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1905포인트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대외적으로 금일 미국 대선을 뭐 시작으로 해서 8일에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그리고 국내 옵션 만기 등 대기 이벤트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.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따라서 박스권 등락 또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벤트 결과에 따른 변동성에 좀 대비해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. 현금화 주식 비중 한50% 정도 유지해 나가면서 1900선의 지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현금을 활용한 1900 초반대 방어적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종목 바로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.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상신 브레이크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. 이 종목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현재 접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예, 상신 브레이크 전에 현대기아차 그 연비 과장 관련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자동차 주에 급락이 좀 나오면서 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21선 라인에서 하락이 좀 마무리되면서 뭐 단기 상승 추세 라인은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따라서 21선 기준으로 하는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21선 라인에서의 지지 후 반등에 성공한다라 그러면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21선 이탈 시에는 현금화 이후에 제차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혹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을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주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우노앤 컴퍼니라는 종목 좀 준비해 봤는데요. 예, 우노앤 컴퍼니는 가발용 합성사 제조를 메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. 뭐전 세계 가발용 합성사 시장에서 동사를 포함한 세개 업체가 뭐 과점적인 공급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. 현재 가발의 최대 수요자는 흑인 여성이고, 그리고 아프리카, 미국 시장이 최대 시장으로 좀볼수 있습니다.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 시장의 경우 최근 임모 그 공급 감소로 인해서 고급 가발사 대체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. 아프리카 시장의 경우는 최근 소득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가발원사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를 통한 성장 좀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그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수급 또한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구간 매매 접근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우노앤 컴퍼니 관심 종목이고요. 4,600원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. 최근에 기관 매수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뭐 양호한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. 4,600원에서 아래로 3%, 4,460원입니다. 위로 3%, 4,740원 짧게 목표가도 설정해 드릴게요. 자, 오늘 NH농협증권 강릉 지점의 허영진 대리와 일상의 스피드 전략 함께 했습니다. 대리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